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6개월 되셨다. 네, 그렇죠? 딱 6개월.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? 하루에 한 번씩 했거든요. 하셨어요? 네. 길이가 네. 많이 안 길어졌네. 4주 때랑 똑같네.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셔야겠다. 사람마다 다 이게 네. 가죽이 찔긴 정도가 달라요. 다른 사람들보다 가죽이 좀 찔기신 거지. 늘어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. 근데 굵기는? 굵기는 좋아졌어요. 옛날보다. 굵기가 선생님 수술 전에 10이었거든요. 예. 근데 지금 11.9 거의 2cm가 늘어났으니까 좋아진 거죠. 근데 길이가 아직 안 됐구나. 길이가 아직 한 2cm 남았어요. 그리고 여태까지 전에 그 눌러가지고 물을 뺐는데 완전히 빠지니까 옆에 그 실린더가 푹 들어가니까 그냥 보기 싫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물을 안 뺐었거든요. 완전히. 완전히 오늘 빼라. 오셨는데 아까 보니까 네. 거의 막 반 발기 된 상태로 오셔가지고. 아, 그러니까 내가 창피하다니까요. 그 완전히 뺄까요? 안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거의 세워놓고 다니셔가지고. 네. 아주 창피하더라고요. 자리를 그렇게 잡았어요. 지금 자리가 잡혔어. 평소에도 지금 이렇게 안 내려가고 지금 위로. 예, 예, 위로 안 내려가요. 그럼 뭐 이제 물을 빼시고 자꾸 이렇게 내려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지금은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갔어요. 물을 완전히 빼니까. 물을 안 빼니까 안 내려가지. 발기된 게 어떻게 내려가겠어요.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완전히 뺄까요? 보통들은 한 10에서 15% 20% 정도 물을 넣어놔요. 그러면 그리고 완전히 빼는 게 아니고 형태는 자연스러운데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. 그러니까 완전히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해놓는 게 아니고 거의 한 6, 70% 해놨으니까 성관계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계속 다니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형태가 그게 좀 어색했지. 기분은 좋아졌을지도 모르겠는데. 아니 그래서 이게 자연 발기가 되는구나. 자연 발기는 안 되는 거지 뭐.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겠죠. 자연발기. 자극을 좀 받아보셨어요? 근데 성관계를 아직 못했어요. 왜냐면 집사람이 6개월이 됐는데 집사람이 서울에 올라가 있어갖고 다음 달에 이제 나 서울 가서 이제 집사람 만나고 그때 한번 해봐야지. 네. 수술 받으신 거는 후회는 안 하세요? 아 후회는 안 해요.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몸체하고 그 귀도 있잖아요. 귀도 중간까지 그 실린더 넣은 것 같더라고, 딱 보니까. 그래갖고 내가, 이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이다. 다른 사람들은 보통 몸체까지만 넣을 것 같아, 내 생각에는. 그래서 이제 귀도 중간까지 넣으니까 이게 귀도 죽지도 않고 참 잘해놓으셨다. 내가 맨날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원래 있어야 되는 데까지 넣어놔야죠. 예, 네, 그러니까.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굳이 꼭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이게 되니까 훨씬 네. 기분이 좋다 그러시던데.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해요. 좋아. 예, 누구 말대로 이제 자신감 항상 차 있어. 근데 아직 이 여자가 이게 안 걸려가지고 기회가 없어졌어. 기회가 아직 없어갖고. 뭐 아마 사용해 보시면 지금 사이즈나 이런 거 봤을 때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수술을 또 잘해 주셔갖고 후회가 없어. 그래서 나는 한 달 만에 와서 한 거야 그냥. 가면 뭐 어쨌든 이걸 안 재고 그냥 해야겠다. 딱 막 마음 먹고 와서 딱 한 거야 한 달 만에. 보통들 미국에서 연구해 보면은 한 10개월 걸린다고 그래요. 예. 그러니까 이거 처음 접하고. 내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한 10개월 걸리거든요. 근데 결심을 해야지. 네. 근데 이왕 할 거만 해야 돼. 살 날은 정해져 있잖아요. 네, 저는 그래요. 이제 보니까 차라리 수술을 필요한 사람이면 빨리 하는 게 그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.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고. 그래서 그게 안 낫나? 그 생각을 하기도 해요. 근데 나는 먼저 우리 집사람이 같이 있을 때 저기 발기부전이 돼갖고 성생활을 못했어요. 이상해. 집사람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비하가리 이런 것도 안 듣더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냐 빨리 해버리자 그래 그냥 한 거지. 이제 3월 좋아하시겠네. 예, 그렇죠. 이제 지금 떨어져 있어갖고. 뭐 다음 달에 오실 텐데. 에. 아무튼 상태가 좋으시고요. 에. 뭐 연습만 좀 더 해주세요. 예, 아유 감사합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가 고맙죠. 네. 나는